자, 그래서 그런 초기 조건 하에서 그런 초기 특정한 초기 조건 하에서는 내가 U의 함수점 자 이걸 이제 얻었어요. 자 그럼 이거 얻으면 이게 뭐 도대체 뭔가? 그래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한다는 건가?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할 텐데, 자 어떤 대략의 어떤 운동을 할까요? 자 일단 U의 함수로 보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J1의 그래프가 기억나시나요? J1의 그래프. J1의 그래프 대강만 제가 그려드리면 X J1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죠. 베셀 펑션은 주기 함수처럼 진동하는데 진폭이 점점 줄어든다. 이게 이제 베셀 함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얘를 U의 함수로 보면 일단 여기 보니까 오실레이팅을 하는데 진폭이 줄어드네요. 근데 여기 진폭이 더 분모에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진폭이 줄어들면서 진동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겠네요.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 자, 우리가 이제 베셀 함수의 주기는 정확한 주기는 모르지만 이제 x가 굉장히 크면 베셀 함수의 주기는 이제 거의 2파이처럼 변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개 한번 그려 보셨으면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그럼 진폭은 이 u에 대한 진폭은 2파인데 그럼 시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대한 진폭. 혹시 아실 수 있겠어요? 자, 직접 컴퓨터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확인을 좀 이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 속도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속도. 자, 속도. 각 속도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세타 닷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자, 세타 닷인데, 자, 우리 근데 모든 함수를 L 혹은 이제 U의 함수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환산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세타 닷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을 환산하는 법이 있었죠. 걔는 V 이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솔루션 전부 다 U의 함수로 구했으니까 도로 한번 U로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얘는 U, DU, D, 세타. 그렇죠? 자, 이제 U를 L로 미분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U와 L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 있으니까,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직접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하면, 두 배의 이렇게 되죠. 자, 모든 걸 다 U로 쓸 거예요. U로 쓰려면 여기 L을 이제 여기 있는 L을 이제 없애야 되겠죠.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저 루트 L을 U로 다시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럼 이제 V 일단 없애주고 루트 L은 어떻게 돼요? 루트 L은 U 두 배의 G V 제곱 이렇게 되던가요? 그리고 DU D 세타.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하면 2G 나누기 V 그 다음에 U 분의 1 DU D 세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나타났네요. 자,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꼴로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P 있고 세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세타가 U분의 J1 U였잖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베셀함수의 점화식에서 이그 raising operator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p에다가 1을 대입한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쓰면 저 p라는 이제 초기 조건에서 따라온 이제 그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u 제곱분의 j 2 u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지금 약간 이제 복잡한 그런 연산을 거쳤지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제가 지금 세타를 구했고, 사실 세타를 구하면 이제 다 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물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각도와,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를 알면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리라면, 세타와 각도, 각속도를 해봤더니, 어떤 전체적인 비례상수에, 여기에 u분의 j1u, 그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U는 다시 한번 여기다 적으면 U가 뭐였냐면 이거였고요. 이걸 다시 이제 시간으로 적으면 루트 L0 VT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노트를 확인하신다던가 아니면 책에 있는 스텝을 잘 따라오시면서 여기까지 한번 유도하는 것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베셀함 그 방정식의 변형, 그 다음에 베셀함수의 점화식 뭐 이런 것들을 섞여 있으니까 이걸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스스로 리프로듀스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베셀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함수를 그래프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 물체 운동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가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울프람 사이트에 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길이가 늘어나는 단진자의 운동 방정식의 해가 여기 이제 적혀 있고요. 이제 볼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편의상 이제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수들, P 값, L0 값, 중력 상수, 중력가속도수,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늘어나는 비율, 뭐 모든 걸다 1로 놓고 그냥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각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래서 plot, 베셀, j, 1, 자, x자리에다 u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배의 스퀘어루트 1 더하기 변수를 t로 쓸까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2 1 더하기 루트 t, 그 다음에 얘를 0부터
일단 10까지 한번 해봅시다. 0서부터 시간이 0초부터 10초까지. 그랬더니 뭐 이런 모양인데 느낌이 잘안 오네요. 그래서 시간을 좀더 한번 늘려볼게요. 시간을 100초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진동을 하고 있죠. 진동을 하고 있고 예상했던 대로 진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폭이 작아지고 있네요. 근데 주기는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길이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단진자 운동의 주기는 2파이죠. 2파이. 모든 상수를 지금 1로 놨으니까 2파이. 그래서 한 6점 뭐 얼마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기가 대략 그거에 비슷했는데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여기 X축을 뚫고 나가는 이 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좀더 극단적으로 과장하기 위해서 얘를 더 여기까지 한번 1000까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1000까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자, 어떤 거야? 자, 처음은 진동이 굉장히 빠르죠. 촘촘하게 X축을 자르고 있다가 시간이 점점 오를수록 점점 이제 느리게 가고 있네요. 따라서 주기가 어떻게 된다? 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진폭이 줄어들면서 진동 운동을 하는데, 근데 그 진동 운동의 폭이 점점, 간격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뭐 우리 직관과 매우 일치하는 그런 식이에요. 단진자 운동에서 주기가 루트 L에 비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길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따라서 주기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각속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각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베셀 인덱스가 2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누기 u 제곱이니까요. 여기를 이제 4하고 그냥 스퀘어 루트만 없애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폭과 비슷하게 얘도 오실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둘을 같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둘의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 여기다가 베셀 두 배의 제일 좋은 방법은 스크립트 언어로 이건 사실 이제 파이썬 같은 거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로 이걸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타이핑 실수했는데 제가 알아서 베셀 J라고 하네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네요. 괄호가 잘못됐네. 괄호가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아, 베셀 J 1, 콤마 땡땡땡땡땡땡. 괄호 닫혔죠? 네, 이제 그래프 두개 그리고 있죠. 이거 시간을 키운 건 진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이것도 너무 긴가요? 뭐, 이제 이 파란색이 이제 각도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각속도인데, 자,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올라갔다가 방향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 방향을 바꾸고 있을 때, 각속도는 0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잘 드러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뭐이 그래프는 그렇게 큰 그냥 감동이 없는데, 이제 요게 아래를 한번 봅시다. 이 아래는 뭐냐면, 그 각도를 X축으로 하고, 각속도를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거꾸로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그 X축을 변위, 여기선 각도죠. 그 다음에 Y축을 속도, 여기선 각속도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2차원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상 공간이라고 불러요. 위상 공간. 이 위상 공간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공간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단진자 운동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진자 운동이었으면, 얘는 진폭이 줄어들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겠죠? 그럼 그 운동은 이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타원 비슷한 그런 닫힌 운동, 닫힌 그래프를 그려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어떤 타원형, 아니, 나선형처럼 점점 원점을 향해 가고 있죠? 지금 이게 원점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시간을 1000초까지 늘려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때 시간을 또 얘가 지금 너무 이 시간을 늘렸더니 축적을 엄청나게 이제 확대를 해서 제가 그렸네요. 아무튼 이 보시면 점점 이게 점점 뺑글뺑글뺑글 돌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각도도 0, 그리고 각속도도 0. 이제 정지한 상태로 점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정지하는 상태가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마찰력이 없잖아요. 마찰력이 없는데 왜 움직이던 이 단진자가 점점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까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안 될까요? 될까요?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여기서 이제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쵸?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이게 점점 길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길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각운동량이 보존되려면 각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게 마치 이제 시간이 아주 지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운동으로 수렴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운동이 굉장히 천천히 점점 감속이 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멈춰서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짧아지면. 그럼 모든 게다 거꾸로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길이가 짧아지면 진폭은 커지면서, 그 다음에 주기는 점점 빨라지면서 더 급하게 운동하겠죠. 우리 여러분, 단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물체 실을 쭉 잡아당기면 얘가 엄청나게 이게 빠르르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경험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자, 그런 것들을 이 수학적인 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고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온 이 해를 한번 여러분들 직접
유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유도한 이식을 여러분 나름의 뭐 울프,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편하기 편한 방식인 이제 울프랑 알파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해의 운동을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